커피를 가지러 올라가랬더니 예원이가 커피를 자기가 마시겠대. 그거요? 예. 놓고 왔거든요, 아까. 예. 너무 써가지고. 예. 아니, 먹던 걸 먹고 그래. 그거 아이스라서 냅두면은 떡상하잖아요. 양 많아지잖아요. 네. 냅두면 꽤 조금 먹고 냅두면 또 다시 차오르고. 차오르진 않죠. 아니요? 네. 질량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튼 옛날 과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아무튼 많이 마실 수 있음. 아니요, 얼음이 부피가 더 커요. 육각수라서. 네. 계속 크고 녹으면 부피가 오히려 줄어요. 이거 이과 나오신 분들 다. 근데 그런가? 위에 솟아있는 건 어떻게 근데 그래, 네. 위에 빙산 그렇죠, 일각 부분 때문에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무튼 이과요? 뭔가요? 아무튼 고체가 더 큰. 예원이가 먹었다 그러니까 먹고 싶다. 맛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좀 들이키실래요? 이렇게 세우죠. 그죠? 어, 그러네. 이걸 원한 것 같아요. 그 네. 바리스타 분이 이 상태. 그래도 뒷맛이 좀 쓰긴 써요. 저 이거 자주 먹었는데 오늘 좀 없어. 좀 뭐라고 해야지? 산미라고 해야 되나? 좀 신맛도 있고. 콩이 약간 다른 것 같아. 콩이가요? 콩. 아, 저 갑자기 홍이가. 홍이가 여기 왜 나와? 갑자기 김성모 만화로? 예.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아나운서신데. 아니 갑자기 내가 홍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 맥락도 없이. 맥락 없이 홍이 다른 것 같아. 요즘 김성모 작가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걸작을 그, 그리는 건 지금 없습니까? 작품 하시지 않나 모르겠네요. 그분 뵌 적 있으세요? 예.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많으시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으십니다. 어디 방송 출연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방송 출연 안 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계속 그걸 하세요. 그 트렌드나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시고 인터뷰에서 한번 모시죠. 아 저는 저한테 바쁘시잖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 작가님 대인배신 게 그 좀 약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유행어들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낄낄거리면서 이제 좀 했던 유행어들이 많잖아요. 뭐 나도와 뭐 10원 몇 개 던져봐라 뭐 이렇게 뭐 100원짜리 몇 개 던져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껏 써도 된다. 어디다가? 그냥 인터넷에 그냥. 내 만화 그냥 뭐 캡처해서 그냥 막 올려도 웬알 웬알? 네 웬알 웬알. 근데 그거는 뭐 현명하신 거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에이 그거는 뭐 이미 달관한 지 오래시겠죠. 웬알 웬알.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게 막 퍼진 거예요. 유행이 퍼진 거예요. 배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만든 스토리라서 굉장히 텐션 높게 봤습니다. 배털이 되게 취재도 되게 많이 하시고. 네, 그거 뭐지? 이렇게 팔 잘렸는데. 마이싱으로 하는 거야? 마이싱하고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스타크래프트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라고요? 스타크래프트를 알고 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그 마린들이. 어? 정보명 왜 막. 이종범 작가. 재물. 오늘 다음 그.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존박 씨 타임이죠. 아, 거기 그 고정으로 하시죠. 예. 맞아, 맞아. 드라군. 드라군. 하지만 드라군 실방은 어떨까? 저 형님 완전 그거예요. 왜? 그 청강대 교수 하시잖아요. 이종범 작가님. 네. 하지만 저희 마피아 게임 탈탈 털렸어. 그래요? 저희한테 그걸 안 봤네. 아무튼 대단하신 분. 내다버린 사년. 앞에 들려드릴게요. 네. 2, 1 숙보 연애보다 캠핑 K
캠핑 용품을 사는 여성 구매자가 남성 구매자를 앞질렀다. 어, 진짜? 여자한테 잘 보이려면 우리 모두 캠핑을 가자. 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 별 보러 갈래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캠핑 용품을 사는 여성 구매자가 남성 구매자를 앞질렀다는 뉴스였습니다. 어, 그렇군요. 요즘 뭐 캠핑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캠핑 용품을 구입한 남녀의 비율을 한 온라인 쇼핑몰이 조사를 했더니 여성분들이 더 많다. 채팅창에 다들 엄카일 거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의외의 소식이네요. 또 신기한 소식입니다. 물론 저도 캠핑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네카드다. 아카.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캠핑 가고 싶게 만드는 예쁜 텐트나 캠핑용 장비들, 테이블 뭐 이런 아기자기한 용품들 보면 지르고 싶습니다. 자, 남자들은 군대 야전 그 A형 텐트가 생각나기 때문에 가기 싫은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캠핑 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은 많잖아요. 네, 텐트 칠 줄도 알고 그다음에 나가가지고 뭔가 반합이나 만들어 먹을 줄도 알고 그런 걸 한번 뽐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2년 무료 캠프 다녀왔어 라고 하신 분 있고 해병대 캠프 갔다 왔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침착한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침소리 토크쇼,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수 하는 날입니다. 가능, 불가능,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묵은본 드립이 난무할 예정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우리은행, 기초영어 해커스톡,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광고가 많네요. 그럼요. 기생충 개봉했나? 5월 30일. 5월 30. 기생충? 기생충 영화예요? 네. 기생충 걸리는 거예요? 아, 기생충이 안 나오는 기생충인데. 기생충은 안 나와요?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 그러면 이번에 넷플릭스랑 동시에 보이는 거야? 아니. 아니야? 따로따로 봐도 돼. 그 영화관 있어. 프리선 한 거를 좀 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용성님, 매콤한 게 땡겨서 불닭면 먹다가 탈났어요. 매운 걸 먹고 싶어서 위장을 포기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배가 더 많이 아플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잘 드셨습니다. 좀만 참으시고 우유로 가라앉혀보시면 어떨까? 구리고사님, 친구 사귀려고 가입한 동아리에서 아싸가 됐습니다. 원래 다 이런 거죠? 라고 하셨는데. 저랑 똑같네요. 아, 물론 저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동아리가 뭔가 싶어서 가입을 했다가 MT 한번 가고 아예 안 나왔습니다. 0621님, 갑자기 삘 받아서 아날로그 라디오를 구입했습니다. 주파수 맞추고 라디오 듣는데 분위기가 베텐이랑 되게 안 어울리네요. 라고 했습니다. 베텐은 굉장히 디지털이죠. 예. 그래도 가끔 들어보면 아 진짜 베텐이 지상파 라디오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민형님, 성재형 캐나다 간 적 있나요? 저 곧 가는데 관광 명소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밴쿠버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도 거기 굉장히 그 곰 많이 나오는 동네 있더라고요. 밴프? 로키 산맥 자락에 있는 거. 거기 진짜 멋있던데 가보시면 어떨까요? 휘슬러도 가봤습니다. 휘슬러. 7112님, 베리 그러면 올해 여름 휴가 안 가나요? 물놀이 하셔야죠. 저는 여름엔 휴가를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놀이로 가본 적도 거의 없고요. 네. 저는 봄이나 가을 항상 좋을 날씨 좋을 때 갑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셨으니 갖고 오라고 했어. 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근본 없는 침소리는 꽈탑을 넘어 국탑급. 웹툰 그리는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이말년 씨의 만화는 어떻게 올해는 소식이 아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없습니까? 만화 뭐 없냐고요? 네. 예. 해야 돼요. 진짜 할 겁니까? 예, 합니다. 사실상 이제 전업 스트리머가 아닌가 생각 들고. 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요? 예. 이건 어떻습니까? 할 때까지 예. 저희가 영감을 드리는 거죠. 대텐에서. 예. 계속 그 영감을 드리면서 예. 시작한다. 뭐 시놉시스가 나왔다 예. 싶으면 쉬는 겁니다. 아, 그 전까지는 계속 배텐. 그렇죠. 그거 어때요? 너무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너무 구미가 당기는데요? 네. 만화냐, 배텐이냐? 그런 거죠. 네. 둘 다. 난 둘 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 하면 더 좋은데, 네. 둘 다는 이제 스케줄상 힘드니까. 좋은 얘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동기부여입니다. 네. 배텐을 탈출하고 싶으면 시놉시스를 그려라. 탈출하냐, 이렇게 네.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작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만화를 안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면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그때는 나갔을 때도 안 그렸잖아요. 네? 나갔을 때요? 네. 나갔을 때도 좋았죠.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네.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좋음. 자. 배텐 출연했을 때 출연진들을 동물로 그려서 만화 한번 해보자고. 네, BTU 만화를 한번 그려보면 어떠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동물로. 배텐 삼국지. 바다 코끼리는 정해졌네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바다 코끼리 인정? 바다 배끼리 그리셔도 네. 인정. 인정. 가능. 가능. 배텐을 한다면. 예, 바다코끼리. 네. 알겠습니다. 바다코끼리는 일단 정해줬고, 뭐, 다른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원래는 곰이나, 뭐, 이런 예. 쪽으로만 머물렀는데, 이제 바다로 진출했네요. 해양생물로. 아, 이제 지나가다가 어디서 봤지? 너무 똑같은 걸 봤어요. 그 머리카락 그려진 그 바다코끼리. 에라오가 그린 거. 아. 예. 제가 이탈리아 휴가 간 사이에, 예. 약간의 제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제 뒤를 쳤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그걸 보고 예. 예. 그 확인을 이탈리아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탈리아 욕을 했죠 제가. 에라오가 빈집털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네. 열일하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휴가 가면 땡튜버들도 이상한 걸 만들고 그래요. 왜냐면 배텐이 컨텐츠가 안 나오니까 네. 약간 그 금단 현상처럼 그 클립 형식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거 어떤가 싶어요. 뭐야? 실제 배디님 사진 있고요. 그 배끼리로 이렇게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 중간 과정을 넣어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CG로. 네. 쓱 변하는. 아이디어 주지 마시고. 네. 자.
아무튼 이말년 씨 웹툰이 예전에 중국 진출 얘기도 있었는데 네. 중국 진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못한 것 같아요. 어? 왜요?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서유기라서 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게 서유기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 관련이 많아가지고 뭐 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쏙 들어갔더라고요. 만화 그래요? 나오니까. 아쉽네요. 시장의 눈은 정확한 거죠. 사실 중국에 진출했으면 예. 만화 더 이상 안 그리시고 예. 그냥 유유자적 배텐만 하시고 되는데 그죠? 짐투브랑 오 흥미 있는 얘긴데요. 그죠? 중국 진출 응원하겠습니다. 예. 꼭 저도 중국 진출해서 배텐 죽을 때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지 어때요? 수호지는 근데 좀 약간 그 많이 좀 요즘 정세 좀 맞추려면 많이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요. 잔인한 것도 많고. 그렇죠. 그걸 이제 순화해서 동물 그림으로 좀 더 귀엽게. 그러면은 남극 수호지가 되겠네요. 아, 백길이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의 아니게. 아, 백길이는 북극에도 있고요. 예. 예. 북극 수호지. 네. 아, 저도 수호지를 어렸을 때는 재밌게 읽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읽으려고 제가 한지를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읽는데 이상하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아... 예. 저는 어렸을 때도 봤을 때도 잘 몰입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양산박 영웅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두집인데 막 지나가는 그 여행객들 그 뭐지? 막 살해하고 막 그런 네. 내용이 있거든요. 아무튼 정서가 좀 그때 시절은 약간의 지금과 네. 이해가 안 되거나 작품 특히 요즘 어떤 작품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정서들이 있어요. 예, 확실히 있어요. 스포 아니라 아, 스포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 아니겠습니까? 귀신이에요? 근데. 만두집에 귀신이 있는 거죠? 노지심이 귀신이에요. 노지심이 다리를 접니다. 자, 아무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말년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장현호님, 이말년님이 개인 방송에서 맹구 성대모사 하는 거 너무 웃기더군요. 이번에 길게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 예. 언제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얘기하다가 맹구 얘기 나와서 했을까요? 원래 목소리가 약간 맹구 소리를 내기 쉬운 목소리 좀 얇은 예. 선생님! 좋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걸랑요. 들어보세요. 똑같네. 옛날에 바다 코끼리가 있었는데요. 배디였대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친구. 예, 친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생각보다 훨씬 똑같네요. 아, 좀 더. 표정까지. 네. 예. 이 표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아. 잘 안 나와요. 저희가 그 지상파 방송이다 보니까 네. 돈해를 못 드려서 아쉽네요. 이 정도면 돈해 풍선이 터졌을 텐데. 아, 그러게요. 예. 개인 방송 때 또 한번 해야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래 뭐 연습한 것도 아니고 뭐 하다가 지나가다가 나온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약간 얼마 전에 그 호월 히일 때 나온 최기환 아나운서처럼 이말년 작가도 목소리에 그 삑이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잘 뒤집히는 예.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이거 좀 맹구 소리가 또 되네요. 개인기로 넣어도 될까요? 그럼요. 아. 예, 강력 추천. 가능. 이렇게 발견하네. 개인기 가능. 감사합니다. 다음에 호월절을 모시면 맹구를 한번 시켜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박상현 님이 이말년 씨가 보기에 배성재의 텐, 네. 나중에 배국장의 텐까지.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처럼 15년 이상 배텐 하는 거 가능, 불가능? 이게 심화부장처럼 만화체. 어디까지 갔죠? 회장까지 갔나요? 사장? 회장까지 갔을걸요? 사장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것처럼 이제 뭐, 배차장, 배국장의 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가능! 가능? 네. 가능. 왜냐면 이게 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네. 요런 추세라면 가능. 그래요? 완전 가능. 완전 가능? 네. 국장의 인방 캠프. 그때 가도 제가 인방 형식으로 해야 되겠나요? 그쵸. 나중에 58세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여기 보내신 분들이 맨날 백길이. 예. 네. 백길이 국장이라고 하면서. 끼리 국장님. 백국장의 낭만 시대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때 진짜 이거 15년 지나면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짤방이라고 그러죠? 네. 짤방이 무지하게 쌓였을 거예요, 진짜로. 대백과사전처럼. 예. 네. 기대되네요, 그거. 백길이 국장 58세 솔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럼 그때도 이분들 계속 그대로 계시는 거죠? 이분들은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아, 계속. 그렇죠. 네. 여러분 저랑 같이 늙어가시는 겁니다. 배디님한테 헤어나지 못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 전국 노래자랑처럼 30년 전 팬이 그대로 계속 가고. 네. 계속 그분들 댓글 써주시고. 나중에 몰라요. 막 그 전국 노래자랑처럼 그 배디님이 연날린 얘기 하시면은 흥에 취하셔가지고 앞에 나 그 모니터 앞에서 춤추고 계실 때도 몰라요. 전국 노래자랑처럼. 춤을 왜 춰요? 연날린 얘기하는데. 너무 흥에 겨워서. 아. 앞에서 그 춤추시는 어르신들 몇 분 계시잖아요. 아. 장군차 얘기 한 번씩 하고. 장군차 얘기 하면 두 분 나오셔가지고 또. 모르죠. 이거는. 아. 그렇군요. 그때쯤이면 소영이는 대졸. 소영이도 이제 청취자로 합류. 아, 합류? 네. 여성 청취자? 아마 채팅창에 백길이 치고 있는데, 뭐, 소영, 뭐, 1, 2 이렇게 적혀있으면. 진짜 소용일 수 있어요. 아, 병건딸. 병건딸. 아, 웃긴다. 네. 파수가 되게 되면 그때쯤엔 저희 베텐도 유니버스가 굉장히 확장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대생도 들을 수 있는 방송. 아, 네. 이제 침착한 딸. 남심저격이 아니에요. 그때 되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서. 일부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됐는데 끝났나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말년 작가님이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소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궁금했던 갑을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금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유쓸모 발전소. 여러분도 집에서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물건이 있다면 말머리 유쓸모 달고 의뢰해주세요. 쓸모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사진과 함께 보내셔야 됩니다. 금요일 게시판에. 오늘의 물건은 보겠습니다. 미스터 침침창맨님. 요즘 저희 집은 모기가 벌써 나왔더군요. 그래서 작년에 쓴 전자모기채를 꺼냈는데 밑에 건전지를 넣고 고정시켜주는 뚜껑이 없어져서 건전지를 아무리 넣어도 고정이 안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배드민턴 채 같기도 하고 뭔가 쓸모가 있어 보이는데 전기가 안 통하는 쇠줄 모기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보시면은 아래에 그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 뚜껑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전지 고정이 안 돼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배부른 소리라는 거. 네. 테이프 바르면 되잖아요. 네. 끝부분에. 근데 테이프 바르고 그 뚜껑에 네. 전기가 통하는 그게 있어야 될걸요? 그것도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쇠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요? 네. 호일로 됩니까? 쇠 이거 그 같은 재질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걸로? 옆에 있는 거? 요걸로래. 인방 같네요. 요걸로라면.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예 망가졌다라는 가정. 망가졌다는 가정 하나. 건전지 끼우는 거 아예 불가능일 때. 일단 할 수 있고, 요거를, 그거, 실제, 그 뭐라 그러죠? 배드민턴 채로 실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져봤더니, 딱딱해서, 요 가능하고, 몰래 여기 끝에, 네. 건전지를 고정시켜가지고, 네. 여차하면 태워버리죠, 그냥. 그, 셔틀콕을. 아, 불 들어오게 해서 빠박 하고 예. 네. 어. 건네 줄 때는 이미 불 붙은 채로 날아갈 거예요. 아. 파이어 배드민턴? 예. 네. 필살기. 어, 필살기로. 오, 그건 진짜 해 보고 싶은데요. 불꽃슛? 불꽃슛.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게 좀 그 채가 그 쇠거든요, 그냥. 네. 뭐 갈아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 여기다가 그냥. 감자 같은 걸 갈아서. 네, 양파나. 지금 손가락 살짝 해봤는데 네. 갈릴 것 같아요. 손톱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안에 이 성면이 세 겹이네요. 네. 예. 벌레 잡던 걸로 네. 감자를 갈아라. 아니면 탁구 어때요? 탁구. 아하. 탁구. 아, 이것도 역시 파이어 핑퐁. 네. 아, 불타는 스매시. 네. 파이어 스매시. 필살기가 가능하네요.
아, 어두운 데서 칠 때는 잘 보이겠네요, 진짜. 어. 나이트 핑퐁. 어, 좋다. 그거 좋다. 그거 말고는 딱히 막 떠오르는 건 없네요. 각질 제거 추천하신 분 있습니다. 아, 발 뒤에? 발 뒤에? 뒤꿈치. 이렇게? 예. 그 목욕탕 보면 어머니들이 그 발 뒤꿈치 돌로 하시잖아요. 예, 예. 그 현무암 같은 걸로. 아, 까칠까칠해요, 이거. 예. 근데 이거는 까칠하고 또 현무암처럼 손을, 몸을 많이 숙일 필요가 없어요. 아, 선체로 기니까, 가는. 기니까. 선체로 다리만 올려서 가는. 네. 예. 이걸로 화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아, 또? 볼터치? 아. 볼터치로? 아, 네. 건전지 넣은 채로 빠박! 빠박! 네. 하면 네. 두 방으로. 이건 뭐예요? 버튼. 어? ASMR. 버튼. 아. 딸깍딸깍. 아. 잠 오네요.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모스부. SOS? 아니, 그, 엄마한테. 말하기 귀찮을 때. 엄마, 불 좀 꺼줘. 불 좀 꺼줘. 엄마, 방문. 불. 엄마 불. 방문 꽉 닫아. 이런 거. 엄마, 나 준비물 어딨어. 엄마, 만 원만. 이런 거. 이렇게 모스부호로 아. 말하기 귀찮을 때 있거든요. 역시 어머니 오열하시고. 굉장히 효자죠? 불꽃 효자. 예. 예. 파이어 효자. 어, 요것도 느낌인데. 그건 뭐죠? ASMR. 모르겠어요. 그건 뭐, 어디를 만진 거예요? 옆에 손잡이 아, 옆에 온오프 다른 버튼이 있어요. 온오프 스위치. 어, 이건 뭐지? 이건 뭐고? 버튼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아, 딸깍딸깍 버튼 있고. 제가 처음에 눌렀던 그 모스 부호는 그 온오프인가요? 아무튼 그런 버튼인 것 같고. 맞네. 네. 그래요. 할 게 많네요. 들으셨어요? 아, 우쿨렐레 놀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치면서 아, 아 손톱도 깎을 수 있고 손톱도 갈아지고 어 좋네요. 일렉트로닉 테니스 전자 우쿨렐레 좋다. 우쿨렐레 전자 기타가 아니라 전자 우쿨렐레. 어 이걸로 제이슨 무라즈 같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댄디한 그 네. 모자 번거지 모자 같은 거 쓰고 네 하면은 아니 진짜로 그 뭐야 그 합주하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악단? 네. 악단 밴드, 밴드. 악단 멤버인데 우쿨렐레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어. 이거 가져가서 뒤에서 에어 우쿨렐레 해도 모를 것 같아요. 아~ 사람 많으니까 립싱크 비슷하게 네. 에어 우쿨렐레 지휘자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지휘자들은 귀가 엄청나게 예민해서 네. 그 해당 악기의 음만 틀려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럼 혼란을 줘요. 아 그걸로 계속 누르면서 시선 분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집중 안 되게 어. 내 에어 우크렐라가 안 걸리게 범죄 같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많이 했어요. 뉴스보 저희가 찾아드렸고요.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인 가불 판단소 2부에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200%입니다. 여기 있네요. 닉네임. 그렇습니다. 배성재 텐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사연을 소개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팅창에 이 방송 왜 이렇게 무쓸모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많이 듣고 계세요. 지금. 그럼요. 예. 여러분 인생에서 두 시간을 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인데. 여러분들은 되게 유쓸모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루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무쓸모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 멍 때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몸이 회복되는 시간. 사람으로 치면 그 잠자는 시간 혹은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느낌? 그렇죠. 릴렉스하는 시간.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쓸모있는 일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것도 와, 되고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시간 아깝다. 예. 모스부호. 네네네.
자, 3132님 보내신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찰나의 찰나에 읽으신 거예요, 이거? 네. 와. 네. 자, 0011님 거. 저는 드라마 중독자인데요. 요즘 드라마가 다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말년 씨가 드라마에 나오면 어떤 장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정말 재밌게 잘 볼 것 같은데 이말년 작가님, 드라마 캐스팅 섭외 오면 출연 가능, 불가능? 어. 이거는 맹구와 북두신검이면 나가요. 북두신권? 북두신검. 아, 북두신검. 옛날에 영화 있었어요. 예. 맹구와 북두신검. 아. 이거면 나갑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절. 나머지 거절? 나머지는 불가능. 그거를 다시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해요. 저. 왜요? 맹구밖에 할 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는 거지. 네, 연기를 되게 못해. 코리안 슬램덩크. 노구식 역할 들어온다. 야, 코털. 예. 그 줄타기 씬이 있거든요. 슬램덩크. 그거를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슬램덩크의 줄타기 씬은 예, 줄 타는 거 다 뒷모습입니다. 아. 배역이 가능하도록 아. 그 작가가 이미 설정해놨어요. 그 정도는 배우가 해도 되는데 너무 손가게 하는 건 아닌지 드라마 측에. 근데 은근히 위험해요. 왜냐면 체육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발차기를 하는 줄타기 씬이라.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또 괜히 또 배우분들 또 부상당하면 또 제작하는데 또 차질 빚어지니까. 네. 침구식 할 겁니까? 대사 없으면 합니다. 대사 있어요. 너희들 비겁한 놈들이구나 하면서. 그거 하나 정도 있으면 연습해 볼게요. 너희들 비겁한 녀석들이구나. 오, 괜찮은데. 자, 아 노구식 가능. 맹구와 북두신검 두 개 가능. 두 개 가능.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네. 드라마 PD들 주목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아, 저보고 배 선생님 하라고. 어, 배 선생님. 아, 지난번은 용팔이었는데, 예. 이번엔 안 선생님 역할 하라고. 예. 헛, 헛, 헛. 아니, 1인 2역. 1인 2역. 아, 용팔이 하다가? 예. 아. 동선이 안 겹쳐요, 잘. 아. 용팔이랑 안 선생님. 1인 2역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인가? 나뿐인가? 알겠습니다. 자, 2852님. 사주를 봤는데요. 5월 초에 연애운이 있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남초고 전 회사집만 반복하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요. 소개팅 시켜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5월 초도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이렇게 급 사랑에 빠질 수도 있나요? 저 연애 가능?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5월 초가 끝나갔는데 이렇게 급사랑.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가능하죠. 근데 이게 서로 소통하는 것만 그 사랑은 아니거든요. 일방향적인 사랑도 있어요. 아, 누군가 짝사랑이라도 해라. 그리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닌 대상이 어떻게 되죠?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사이버적인. 아, 네. VR 같은 2D 연애. 2D일 수도 있고 3D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틀을 깨라. 예. 연애에만 가능한다 생각한다면은 연애에만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 아, 일방통행 연애라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가능. 가능. 끝. 2852님 많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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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전 가능. 박대길님 거 가볼까요? 오늘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예, 좋네요. 네. 저번 주에는 좀 그 하나하나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좀 가능 불가능을 네. 좀 정해드리려고요. 남부지방에 사는 혼자 사는 애청자입니다. 곧 이사를 갈 것 같아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요. 에어컨이 옵션에 없는 전세 매물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 동네가 덥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번 여름 핫하게 보낼까봐 걱정입니다. 말년 아저씨랑 성재형은 에어컨 없이 여름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여름 에어컨 없이 사는 거 가능 불가능? 저는 완전 불가능입니다. 네. 전 절대 불가능이고요. 네. 에어컨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거네요. 예. 전셋집은 뭐 해도 에어컨을 들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는 전세 매물을 말씀하시는 거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도 이제 천장에 매설돼 있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붙어 있는 거. 요즘은 그렇게 그냥 시스템으로 아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거를 안 사실 생각이 없는 거죠? 또 다음에 이사 갈 때 에어컨 있으면 산 게 아까워서 그런 심리? 그럴 수 있죠. 에어컨이라는 게 은근히 네. 옮길 때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 집 구조가 아예 다르거나 네. 그러면 에어컨이 진짜 쓸모 없을 때가 있고 또 갑자기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집에 달려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집을 이제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 경우에는. 네. 근데 올 여름은 40도 넘는데요. 그래요? 네. 완전 찐데요. 와, 진짜. 올 여름은 국제대회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에어컨 없이 사는 것은 가능. 어? 왜 가능하죠? 살 수 있잖아요. 죽진 않잖아요. 사는 거 가능. 아, 이거는 생존 가능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인체가 견딜까요는 아니고 네. 에어컨을 없이 사는 게 참을 만할까요 아닐까요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요? 그 집에 그 욕조에 물 받아놓고 아, 거기서 생활하고 밤에 좀 나와가지고 그 평상에 어르신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부채질 하시면서 거기서 대화도 좀 나누고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주로 뭐 일을 하시는 남부지방이라고 하시니까 뭐 대구로 예를 들면 예. 대프리카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엄청 덥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컴퓨터 업무란 게 요즘 다들 컴퓨터 위에서 하는데 예. 컴퓨터와 물은 상극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분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 나가면은 에어컨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학교를 위주로 많이 돌면 되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외부 생활은 가능하니까. 네. 근데 너무 더워서 열대야 25도가 넘는 밤. 예. 막 지난 여름은 30도 가까이 밤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땐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물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버텨야 돼요. 근데 이거 만약에 대구잖아요? 대구 그 분들은 그 다른 지역이 덥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하신대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좀 더워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나는 정말 자부심 있다. 근데 대구가 아니라 하필이면 경상북도 경산. 경산도 많이 그 경북 영천 싸우는 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제일 덥다? 네. 아, 그러면 대구 라이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쨌든 경북인데 네. 덥다 이런 걸로 막 싸움은 잘 안 하는 지역이에요. 아.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미량. 대구랑 한판 붙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 자부심. 아, 나 정도면 대구랑 붙을만하다. 네, 이 정도 더우면. 대구가 맨시티라면 네. 나는 2부리그의 그 인지도 정도를 갖고 있더라도 네. 더위로 한번 붙어볼만하다. 더위 인지도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그거예요. 더위로 자부심을 한번 느껴보라. 내가 이렇게 그냥 아이템, 템 없이 노템으로 버틴다는 거야. 자부심을 한번 가져봐라. 다들 아이템 쓰거든요. 아시죠? 그렇죠. 다들 현질 했거든요. 네. 나는 무현질. 노현질로 노현질로 버틴다. 자부심. 더부심. 실제로 게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덧부심. 네, 현질 안 하고 하는 거에 부심 부리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나는 무과금 유저다. 맞아요. 무과금 네. 유저. 나 무과금 유저다. 이런 거에 부심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지. 근데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게임은 언제든지 랭킹이 뜨고 네. 나의 수치가 항상 계량화되기 때문에 네. 누군가 나를 인지해 줄 수 있는데 네. 내가 더운 곳에 있다고 해서 네. 나 오늘 에어컨 안 켜고 잤다? 네. 이걸 매일 자랑하려면 네. 다른 지역에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영상으로 남겨야죠. 영상으로? 네. 그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하루 그 얼굴을 맨날 찍어가지고 한 6년 막 10년 이거를 모아가지고 촤악 막 움직여요. 그 사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늙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처럼 계속 땀 흘리는 모습. 아, 영상으로. 더위 스트리밍. 더위 스트리밍 혹은 그 찰나의 순간을 딱 계속 찍어가지고
땀이 막 무수하게 나 있는 사진의 연속. 아, 땀 트리밍. 땀 트리밍. 땀 튜버로. 땀 튜버. 아, 근데 땀 그 튜버 좋네요. 먹방은 예. 이제 와 저렇게 해도 먹을 수 있구나라는 예. 대리 만족도 있고 예. 신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대리 만족 대신 그걸 보면서 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땀 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을까요? 아, 근데 땀 트리밍 지금 얘기 들으니까 네. 확 와요. 덧방. 어떻게 하냐면은 덧방. 예. 그 좀 그 관찰 형식으로 네. 좀 위에다 달아요. 방 위에다가 네. 그 각진대 그 구석에다 딱 달고 CCTV 마냥 그거를 24시간이나 뭐 12시간이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버티는지 계속 막 몸부림치면서. 아 근데 사실 오히려 땀 더 튜브, 땀 튜브 느낌이 더 확 살려면 안에다 화로 같은 거 놓고. 아 그거는 이제 예. 그 매운맛 버전 그 추가. 아. 순정은 일단 그러네. 그냥 관찰. 왜냐면 그것만으로 더우니까. 아, 이 더위에 온수 매트 위에서 잡아왔습니다. 아 잡아왔습니다. 아, 이제 좀 대충 아시네요. 아 도대 맞으면 거기서 런지하고. 아 알고리즘 아시네요. 땀복 입고. 네, 땀복 입고. 땀 튜브 괜찮은데. 이열치열 스트리밍. 아 2만원 켜면 2만원 주면 화덕 켠다고. 구들장에 불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샤브샤브 같은 거 해먹고요. 아 더운 거 위주로. 예. 불닭볶음밥. 뜨겁게. 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할 때 생각해보니까 가능 불가능을 안 했네요. 예. 가능? 완전 가능.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오겠습니다. 완전 가능인데? 이거 에어컨 없이는 근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선풍기로 버티지 않아요? 아이. 버틴 수 있지 않아요? 버티면 버티죠. 그냥 아예 그냥 딱 전단 마크 하면 선풍기가 잘 되네. 콤매트랑 요즘에 선풍기 막 그것도 돼요. 차갑게 막 공기 식혀서 나가는 거. 냉풍기. 안 돼. 안에 얼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겨울에 난방 안 놓고 사는 건 몰라도 여름에 에어컨 안 켜고 먹었어요. 난방? 겨울에 난방 안 놓고 이불 덮고 있으면 따뜻해. 전기장판이.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난방을 하잖아. 난방 안 하면 집에서 막 옛날에 그 기안84랑 살 때 파카 입고 살았거든요. 안에서 생활이 돼요. 되게. 양말도 두 겹씩 끼고 살면은 사라져요. 근데 여름 그 좀 다 벗어야 되니까. 아 습도가 사람 중에 맞아요. 이게 맞아. 불쾌지수가 그죠 여름에 맞아. 사람이 진짜 되게 예민해지고 참 내가 못나 보여. 별것도 아닌데 막 성질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나 보여요. 그래서 그 자괴감 때문에 더 기분 나빠져요. 악순환이에요 진짜 악순환. 아 이번에 이탈리아 갔는데 예. 피렌체가 또 그 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위 부심. 걔도 분지라서 예. 더울 때 엄청 덥고 습도가 높고 겨울에 엄청 추운데 습도가 또 높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춥고 습도가 높으면 뼈가 시린 그 느낌이 있다고 부심이 있다고. 그 뼈가 시릴 수가 있나? 왜냐면 우리는 겨울이 건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은근히 그냥 살갗이 추운 건데 걔네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근데 거기 부촌이 있는데 부촌 사람들도 11월이나 여름 때는 다 딴 데로 도망간대. 아 휴가 같이. 네. 그 마을 자체가 막 무슨 홍보할 때 막 더위 관련해가지고 막 지역 상품도 만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오지 말라고요? 막 뭐 더위 참기 대회 뭐 이런 거 또 하고. 북극곰 수영 대회처럼. 네. 와 괜찮아. 괜찮아요? 네. 지역 행사로. 지역 행사로. 그걸 왜 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걸 왜 하냐고 하면 할 말 없어. 반스런 더위대. 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배성재 텐.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변석훈님 거 만나볼까요? 액션 영화 싸움 만화를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복싱 영화도 좋아하고 레슬링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배운 기술들을 실생활에서도 적용해서 상대와 싸우면 싸울 수 있을까요? 눈으로 머리로는 동작을 이미 익혔고요. 실전이 문제네요. 물론 운동신경은 좋은 편입니다. 한 번도 싸운 적 없지만 실제로 싸웠을 때 기술 사용 가능 불가능. 기술 사용해서 이기는 거 가능 불가능. 아, 요거는 사실 아마추어 단계에서 싸움은 피지컬 싸움 아닌가요? 그냥? 그렇죠. 네. 무게와 어떤 그 근육량 이런 걸로 대부분 판가름 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피지컬이 깡패다 이런 네. 얘기도 있죠. 주먹이 솜주먹인데 거리 조절 백날하면 뭐 뭔 소용입니까? 네. 맞으면서 그냥 가서 그냥 잡으면 끝인데.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이분이요? 운동신경 좋은 편이니까 가능. 운동신경 좋은데 어느 정도 좋은 건지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사륜 아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기술을 본 거 바로 복사할 수 있어요. 아! 눈이. 바로 습득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사륜 아니면 뭐든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한 찍구요미. 덧붙여서 거기서 배운 거 말고 그냥 새로운 거 자체 오리지널 기술도 가능해요. 무한 쭈꾸미. 생성까지 가능할 수 있게. 네. 아, 무한 쭈꾸미냐고 한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우리 욕한 거냐고. 무한 쭈꾸미. 알겠습니다. 만화 콘텐츠가 나오니까 만화로 대답을 해준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술 사용? 가능? 뭐 사륜안이 없더라도 뭐 가능. 가능? 네. 알겠습니다.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거는 상황마다 다르니까 뭐 이건 확답을 못 드리고 네. 불가능으로 해놓을게요. 서재명님 거 가볼까요? 하루에 1kg씩 뺀다는 가정하에 한 달 만에 30kg 감량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면 배성재 씨 좀 살 빼게 도와주세요. 아, 서재명 씨. 네네. 하루에 1kg씩 빼는 거 불가능하지 않나요? 한 달 만에 30kg가 빠지나요? 제가 한 달에 20kg까지 빼봤습니다. 네. 또 어록 하나 올라가나요? 20kg. 네. 20kg라고요? 네, 정말로. 그러면 보세요. 이틀에 네. 이틀에 1kg 이상씩 빼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아, 20kg는 아닌가? 잠깐 생각해 보자. 제가 3주 만에 13kg를 빼고 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는데 예. 20kg까지는 안 됐을라나? 정정하겠습니다. 아, 형 무슨 170kg였냐고 물어보시면 하루에 예. 700g씩 빼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3주 13kg는 팩트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예. 감사 헌금 봉투에 썼던 문구입니다. 아. 3주 동안 13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그냥 그때는 감사하던 때였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나를 좀 잘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틀어지지 않고 했다. 아, 그렇게까지 생략한 내용을 그렇게 생략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냥 했습니다. 남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 거 좋은 겁니다. 네. 번복하겠습니다. 3주 13인데 4주 차 때 얼마 뺐는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15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럼 한 달에 15, 15요? 네. 15면은 하루에 0.5씩. 500g이요? 네. 그럼 한 근이네요. 600g이 한 근이니까. 그쵸? 한 근씩 뺐어요? 네. 뺐다니까요? 이게 줄인 게 이 정도네요? 네. 아니, 이걸로 저희가 네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속아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3주 13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뭘 믿어요, 3주 13을? 아, 이거 못 믿는단 말이에요? 예. 아, 정말이에요, 이거는? 13을.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더 체중이 더 훨씬 그 가벼우셨잖아요. 아닙니다. 빼기 때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딱 시작할 때가 88kg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88kg. 네. 딱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88kg에서 13kg 뺀다. 네.
75까지 너무 독하게 갔던 거죠.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또 갔어요. 말씀을 들어. 왜냐면 그때 이때는 진짜로 제가 일주일 동안 네. 그 뭐 업체에서 만든 생식 가루만 먹고 아, 예, 있었어요. 아, 독하게 하셨네요. 독했습니다. 요요 안 왔나요? 예, 요요요. 요요가 한 3년쯤 있다 왔어요. 아, 천천히. 사실 성공적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인가요? 예. 지금은 그 뒤에 요요가 한 10번 이상 온 거죠. 네. 아, 그 약간 영광의 시기 지금입니까 물어본 수준입니다. 예. 당신의 요요는 지금입니까? 지금입니다. 영광의 요요. 예. 아무튼 한 달에 15kg. 지금은 요요의 요요. 요요의 요요. 네. 요요 받고 요요 더.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요요 묶고 더블로 요요. 예. 요거 한 달에 15kg까지는 하셨다고 하셨고 네. 한 달에 30kg는 솔직히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30kg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분이 몇 kg인지가 궁금해요 사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이게 사실 네. 빼는 게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거의 일주일 만에 한 네. 7, 8kg가 빠졌어요. 아, 그러면 이 그 처음 그 흐름대로만 갔으면은 4 곱하면은 48에 30이 30kg 가능했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냥 첫 주에 엄청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몸무게 수가 높으면 워낙 높을수록 높으니까 초반에 많이 빠지고 가면 갈수록 깔때기처럼 아, 아. 빠지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분이 120kg예요, 만약에. 네. 그러면 30kg 가능할까요? 된다고 봅니다. 90kg까지 가능할까요? 네, 됩니다. 요요는요? 장담 못하고요? 요요는 장담 못하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빼면 분명히 요요 올 텐데,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영원한 네. 논쟁의 대상인데 천천히 건강하게 정기적으로 조금씩 빼는 게 힘드냐 예. 아니면 한꺼번에 확 뺀 다음에 그냥 유지하는 게 힘드냐. 저는 한꺼번에 빼고 유지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정기적으로 빼는 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 한 달에 4kg? 어렵습니다. 아... 한 달에 2, 3kg씩 매달 뭐 빼라고 막 하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초반에 확 빠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 물론 둘 다 힘들지만 그리고 어차피 요요는 옵니다. 아, 2kg씩 빼도요? 예. 요요는 와요? 그러면 요요는 요요 오는데 왜 빼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빠진 시기를 유지하는 거죠. 아, 뭐 만약에 뭐 네. 청소 외에요. 깨끗한 시기 유지하는 거죠. 아,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그 다이어트를 네. 하시는 거군요. 빨래를 그러니까 왜 합니까? 여름철에 뭐 수영장에 가서 뭐 그 뭐 수영복을 입어야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빼고 나중에 요요가 오고 뭐 이런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기적으로는 네. 좀 건강한 시기를 내 인생 총량을 볼 때 네. 어느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다이어트는 청소다가 아니라 다이어트는 청소다 다이어트 이퀄 청소 아닙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몇 킬로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100킬로 어때요? 100킬로면 100킬로에서 70킬로 가능해요? 아, 100킬로에서 70킬로가 가능해요? 가능할까?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120에서 90도 사실 120에서 90은 가능. 가능해요 이게? 네. 네. 지금 일단 30킬로 빼는 게 일단 그러면은 100은 불가능. 예. 100은 20 가능. 요요 전문가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몇 킬로인지 모르잖아요. 서재명님이. 서재명님이 만약에 75킬로예요. 네. 그럼 30킬로를 어떻게 빼요? 그럼 이거 어때요? 서재명씨가 30킬로예요. 30킬로가 가능. 아 0킬로로? 가능? 존재 삭제? 예. 네. 가능? 아 이게 무슨 캐릭터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서재명씨는 어디 있을까요? 캐삭 다이어트예요? 네. 네? 어디 있을까? 정령대로 가는 건가? 아, 서재명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서재명 씨 정령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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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화, 판타지 네. 만화 같은, 소멸시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아, 정령계로. 네. 아, 영혼의 무게 7g. 영혼의 무게. 7g 남기고, 네. 30.7g? 원자 형태로. 좋네요. 서재명 씨가 몇 킬로냐에 따라서 확실히 좀 갈리네요. 그렇죠. 30킬로면 30킬로 빼면 이제 소멸되는 거고요. 정령계로 가는 거고. 아 근데 30킬로 얘기하신 거 보면 네. 뭐 키가 뭐 175 정도라고 가정하고요. 네. 30킬로를 빼면 보통 한 65 정도가 이제 적정 체중일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70이나. 아. 근데 그러면
지금 100kg 있을 수도 있고 네. 95kg 있을 수도 있는데 90에서 100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가능할까요? 30 쉽지는 않아 보이네. 120 정도면 100에 100은 조금 힘들고요. 네. 30kg를 뺐는데도 상당한 과체중급이다. 네. 라면 가능. 하지만 30kg를 뺐는데 적정 체중이다는 한 달 만에 불가능. 자, 그러면은 자, 조건 답니다. 175cm에 네. 65kg이 목표예요. 네. 근데 현재 100kg입니다. 네. 근데 30kg를 빼고 싶어요. 한 달 만에. 네. 근데 되게 허약체질이라서 원래 뼈가 얇아요. 그러면 가능 안 가능? 뼈가 가능하다. 원래 뼈가 좀 얇아요. 얇은 체질. 좀. 그러면 가능?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 뼈 무게가 좀 가벼우니까? 네. 그러면 가능한 걸로? 그럼 가능. 가능. 근데 30kg는 안 된다. 원래 30kg면은 불가능. 네. 상당한 과체중 몸무게여야 됩니다. 30kg 뺀 뒤에도. 그런 정도의 차이라면 가능. 하지만 뺐는데 적정 체중이면 30kg 빼는 게 불가능. 불가능. 서재명 씨는 그 나중에 정보를 더 주세요. 네. 일단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드려서 이거는 불가능, 이거는 가능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체지방에 뼈가 아니라 가시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아, 생선뼈 같이. 네. 참치인데 30kg 감량이 가능하냐. 참치일 경우. 아, 서재명 씨가 아니라. 아니, 서재명 씨가 인간이 아니었을 경우. 아, 서재명 씨가 참치였을 경우. 집에서 키우는 아. 참치 이름이 서재명이었어요. 그러면, 아, 예. 그래서 뼈가 되게 그 생선뼈였다면. 아. 요거는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치를 멸치로. 예. 네. 아. 근데 서재명 씨가 뼈 없는 치킨이었다면. 아. 가능, 불가능. 아예 그냥 순살만. 뼈 없는 참치. 30kg 가능. 뼈 없는 참치. 순살. 마침 그날따라 아버지 친구분이 일식 요리사분이셔서 뼈를 다 발라놓으셨어. 그러면 가능, 불가능. 아. 30kg 감량. 순살 서재명. 예. 30kg. 가능하겠죠? 뼈가 많이 차지하니까 아무래도 무게를.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들까요? 네. 네. 한 주 고생하셨고요. 근데 광고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뭐가요? 광고 나올 때 좀 지난 것 같은데. 그쵸. 네. 자, 서재명 씨, 가능. 가능. 네. 많이 가능. 놓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왜 끄끄끄게나? 중간에 안 쉰 것 같은데? 쉬었어요? 안 쉬었죠? 노래, 그거 내 생각에 들었어. 그거 내 생각에서 들었다고. 끄끄끄게 두 가지 부분 부탁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5월 17일 금요일 방송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 배성재 텐 5월 17일 금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시가 왜? 아니 정말. 아, 아침 배지. 사진 찍을게요. 사진 이거 선물 받은 걸로 하나씩 해요? 아니 이거. 아, 일단 이거? 먼저 그냥 저희 찌라기. 일일제명 먹겠다는데. 순살 치킨. 아. 1인 1제명? 아니. 순살 제명. 하나, 둘, 셋. 100길이. 아, 이거 100길이야? 이거 빚는 거 하셔야지. 하나, 둘, 셋. 포기했어. 야, 우크렐레. 원래 뭐였지? 우크렐레.
일렉 일렉 쿨레. 아니 이거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러고. 어, 그러고 계세요. 남극 가시면 진짜 못 알아 못 찾겠는데요? 바다 백기 손가락 백기 손가락 백기. 아 트럼프? 야, 나 이것만 하면 왜 자꾸 이거 이게 생각나죠? 저는. 아 네. 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상 가능. 와 끼고 하세요. 트리뷰트 가능. 아 좋았다. 아 좋았습니다. 잘 쓰세요 이거. 오늘 버릴 것 같아. 쓰레기통에서 발견. 스튜디오 쓰레기통. 자 해투 여신 나미추. 해투 나오셨어요? 네. 나와야죠. 5월 9일. 뭐 하셨어요? 아, 이번 주야? 네. 모레? 해투 나가셔서 뭐 하셨어요? 리액션. 아 리액션. 해투에서 완전히. 아 웃는 거 웃는 거. 해투의 중심. 현대 그거 하셨어요? 해투의 그거? 중심. 이거 그 춤. 그 뭐요? 그 있잖아요 짤방. GIF. 그 운짤. 몰라요. 아 옛날 깝춤? 예. 네, 네, 네. 그거 그런 거 작가님들이 모르시나? 깝춤 재현 안 했어? 어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예요. 선물이에요. 이거 사온 거야 오빠가? 네. 뭐 일리트 외국 가서 이거 사왔어? 이탈리아 이거. 전자체. 아 한국만 써 있는데 뭐? 한국 거죠? 나 속이는 거지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거 전자 우크렐레. 우크렐레라. 팔이 작은 거잖아. 진짜 막 바쁘다 진짜. 전자 뭘로 보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이걸 우크렐레라고 하면 누가 믿어요? 전자 우크렐레. 윤태진 뭐 눈하나 깜짝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바보 지금. 진짜 너무 하시는 이분들. 진짜 성격 좋으시네요. 화도 안 내시고.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말에, 아 주말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투춘. 아 해투춘 아니고요. 이거 진짜로. 돈은 없어. 와 너무 예쁘다. 나 이런 거 꼭 한번 갖고 싶었어. 카드만 넣는 거.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오빠? 고마워. 막 장인이 만든 가죽 이런 거야? 그럼 지금 오빠 살쪄왔네. 살기. 나도. 옆모습이 달라졌어요. 이거 뭐야? 와, 고맙습니다. SBS 라디오? 아니, 그거. 아니, 인방에 나는 제대로 선물을 못 사가지고. 아, 괜찮아요. 안 사도 되는데. 우야, 안 사도 돼. 이거 너무 고마워. 아, 귀여워. 아, 진짜 우이 같다. 우이 같다. 아 귀엽다. 와 이게 뭐야? 비누? 아니야. 아닌가? 간장종지. 아 간장종지야. 고마워. 나 왜 간장종지 안 줘? 초밥 찍어본 거. 오빠 저 이거 게스트 오니까 맛있어. 아 귀엽다. 귀엽죠? 초밥 그 간장종지 딱이다. 감사합니다.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포 선라이즈가 3부작이야? 아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 미드나잇도 있어? 뭐가 있었는지? 비포 선셋이 라이즈. 라이즈가 있었네. 지금 카드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시간 순서도 언제 잃어버릴 거야 이거는? 이거? 응. 나 그래도 오빠 이거 진짜 오래 안 잃어버리고 진짜 잘 가지고 다녀. 피렌체 가죽 장인이 만든 거. 이거? 진짜로? 응. 이게 써있지. 뭐라고? 베라펠레. 베라펠레가 만든 거야? 고맙습니다. 베라펠레님. 부드럽지? 응.
좋아. 맛있어. 어, 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잘 쓸게. 뭐야 이 노래? 아토네. 왜? 아니 그 삐지 뭐 있나 더 찾아보자고. 배가 베라펠레 국적 중국 아닙니다. 뭘 넣는 거야? 카드. 지갑 검사해 볼까요? 카드. 키엘 카드를 왜 여기다 넣어? 이거 블랙. 꼭 필요한 것만 여기 넣는 거야. 이거 꼭 필요해. 이게 있어야 20% 할인을 받을 수 뭐야? 있어. 그거 교통 카드. 팬들이 만들어 주셨어. 와. 흥하자 남이춘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통 카드래요. 이거 꼭 필요한 거죠. 뭐야? 왜? 너무 아나운서상이죠? 단발 머릴 때. 카드 사용 등록 안 한 카드. 아니 했어요. 했는데 안 뗀 카드. 왜 안 떼? 귀찮아서 안 뗐어. 한숨 쉰 거야? 우리 형도 이걸 안 떼고 있더라고. 응. 나 다 뗐어. 이번에 가가지고. 형 걸 다 떼줬어? 응. 굳이. 아 필요한 카드. 키아는 솔직히 필요 없어. 유라인 카드 없어? 없어. 덕지덕지 다 넣으니까 되게 헌 지갑처럼 보이네. 아 그래? 너무 넣었나? 몇 개 뺄까? 네 개만 넣자. 그럴까? 하긴 이거는 똑같은 카드야. 뭐랑? 이거랑 파란 카드. 중간을 비우는 게 이럴 땐 좋아. 와! 키엘은 이건 좀 볼까? 이게 뭐예요 언니? 먹는 거예요? 이거 그거 수납. 수납. 수납? 뜯어봐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약을 넣거나 뜯어봐도 돼. 약을 넣거나 귀걸이를 보관하거나 도장을 보관하거나 동전을 보관하거나. 차에다 동전이라고 넣었어. 난 뭐? 약을 넣었어. 반응이 개 꼴쩍지근해.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여워요. 어, 내가 받은 거 어디다 놨더라? 귀엽긴 귀여워. 타노스 안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실망이에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엄청 실망해. 아! 사탕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응. 사탕. 까먹어. 왜 사탕으로 딱인데? 아, 다들 왜 그래, 반응이. 아니, 유용한데? 이건 뭐야?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귀걸이 같은 거. 어, 이거 설마 그거예요? 어, 그거 인방에 써보라고. 아, 이거 작년 아나운서가 먹었던 거지. 응. 막 하나 먹어보자. 했던 거. 하나 먹어보자. 그거 뭐, 랜덤으로 골라서 먹는 거 어때요? 내가? 나는 이걸 이미 먹어봤네요. 남이춘, 하나 먹어보자. 나 진짜 토할 수도 있는데. 아니, 무슨 아니. 맛인지 모르고 먹는 거잖아. 맛있는 게. 나 예원 아나운서 하는 거 봤어. 진짜 토하던데 막. 리액션이 과해. 난 더하지 않을까? 나도 뭔지 모르니까 하나만 먹자. 맛있다고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 장예원 아나운서 그 뭐야 장예인 아나운서가 막 왜 이러는 것까지 다 봤는데. 잘 골라야 돼. 맛있어 보이는 게 맛있어. 어, 보 봐도 돼? 응. 볼래 그럼. 색깔 왜 이래? 맛있어 보이는 게 맛있어. 이게 무슨 맛 있는지 알려주면 안 돼? 아니, 나 진짜 맛있는 맛도 있고 맛없는 맛도 있어. 아, 유일한 어? 12개 있어. 나 그럼 뭔가 아몬드 봉봉 같은 이거. 그래? 봐봐. 알았어. 그거 먹어봐요. 뭐지 이게? 아몬드 봉봉 같은. 맛있는 거네. 저거는. 오빠만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맛이야? 초콜릿. 이건 맛있는 맛이야. 아 마시멜로가? 가야겠는데. 아 네, 저희 가야죠. 언니 얼른 먹고 왔어. 갈까요? 얼른 먹고 가자. 좋았어? 맛있지? 어때요? 맛있지? 그거 맛있는 거죠? 네, 노잼이다. 맛있는 게 얼른.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건가 이거? 마시멜로 같아. 캐러멜! 아하! 금손이었어. 될까요? 잠깐만요. 할게요. 안녕 여러분! 노잼이래 나한테. 노잼춘.
솔직히 내가 아까 보면요. 나 뭐 먹은 거야? 그렇게 해주세요. 마시멜로만. 와, 나 바나나 먹어.